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쁘룬에 왔습니다. 예쁘룬에 정말 꽃들이 가득하게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다름 아닌 우리 집 꽃밭, 우리 집 정원에 정말 꼭 있어야만 될 꽃들, 우리 집 꽃밭 정원에 존재감이 확 드러나는 그 꽃들로 인해서 빛이 나는 그런 꽃들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그 꽃들이 뭘까요? 해마다 품절이 돼서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하는 꽃들인데요. 과연 그 꽃들이 뭘까요? 우리 집 꽃밭 정원에 꼭 있어야만 될 존재감 있는 식물 첫 번째, 터리구카입니다. 예쁘룬에서 지금 터리구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15cm 화분에 가격은 만 원이고요. 터리구카는 꽃이 정말 예쁘기 때문에 이 꽃을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욕심을 내는 꽃이랍니다. 꽃의 크기도 굉장히 크고요. 꽃 색깔이 그냥 빨강이 아니라 벨벳 빨강, 진한 빨강색으로 되어 있고 꽃 크기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이 터리구카는 꽃대가 올라오면 키도 크기 때문에 우리 집 꽃밭에 정말 존재감이 없을 수 없을 만큼 정말 존재감이 확 드러나는 터리구카랍니다. 그래서 이 꽃을 아시는 분들은 정말 욕심을 내는 꽃이기도 하죠. 해마다 품절이 빨리 되다 보니까 품절되기 전에 지금 있을 때 얼른 주문하셔서 우리 집 꽃밭에 존재감 있는 터리구카를 한번 심어보세요. 어때요? 터리구카의 존재감이 정말 대단할 것 같죠? 큰 키에 주먹만한 꽃이 거기다가 꽃 색깔도 벨벳 느낌에 나는 빨간색이 정말 생각만 해도 정말 그 존재감이 빛이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집 꽃밭에 우리 집 정원에 이 꽃이 없으면 정말 그 정원이 아름답지가 않을 것 같아요. 터리구카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집 하단, 우리 집 꽃밭 정원이 더 빛이 날것 같아요. 이 꽃이 지금 구입하지 못하면 정말 후회될 것 같아요. 지금 판매되기 시작했으니까요. 이 영상 보시는 대로 정말 욕심 나시는 분들은 바로 주문을 해주셔야 돼요. 빨리 품절되기 때문에 얼른 주문해 주세요. 터리구카 15cm분에 가격은 만 원이고요. 월동은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집 화단 정원에 꼭 필요한, 꼭 있어야만 될 존재감 있는 꽃, 두 번째, 철포백합입니다. 지금 예쁘룬에서 철포백합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꽃은 해마다 나오기만 하면, 없어서 빨리 품절이 되다 보니까 구매를 하고 싶어도 구매하지 못하는 꽃이랍니다. 해마다 품절이 되어서 구매를 못했는데요. 올해도 이렇게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15cm 화분에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지금 판매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있을 때 빨리 주문하셔야지만 우리 꽃밭에 정말 존재감 있는 이 철포백합을 심을 수가 있답니다. 철포백합은 다른 백합보다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다른 백합은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철포백합 향기는 누구나가 다 좋아하는 향기랍니다. 그래서 이 꽃을 아시는 분들은 이 꽃을 굉장히 욕심을 내시는데요. 하나만 사가시는 게 아니라 사시는 분들이 여러 개를 주문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대요. 이 철포나리 백합은 정말 꽃도 예쁘고 키도 크다 보니까 우리 집 꽃밭에 정말 존재감을 뿜뿜 내고 있는 정말 예쁜 철포 백합이랍니다. 지금 있을 때 얼른 주문하시고요. 이 백합은 당연히 월동이 되고요. 해마다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서 번식도 아주 잘 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철포 백합이랍니다. 지금 있을 때 예쁘룬에 빨리 주문하세요. 위에 여기 전화번호 있죠? 있을 때 얼른 하셔서 정말 우리 집 꽃밭에 한번 심어 보세요. 철포 백합 15cm분의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우리 집 화단 정원에 꼭 있어야만 될 존재감 있는 꽃세 번째. 정원의 대표적인 봄꽃,
금낭아입니다. 비단 주머니란 뜻을 가진 금낭아. 흰색, 분홍색은 흔하게 보았지만요. 이렇게 빨간색 금낭아는 흔하지가 않죠. 지금 예프룬에서 지금 빨간 발렌타인 금낭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15cm분에 가격은 16,000원이고요. 지금 판매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이것도 빨리 품절될 수 있으니까 있을 때 얼른 주문해 주세요. 금낭아의 존재감은 빨간 꽃색도 꽃색이지만 꽃줄기와 또그 부피감으로 인해서 존재감 또한 분명하죠. 추위에도 강하고 돌틈에서도 잘 자라고 반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생명력 또한 대단하답니다. 씨앗이 마사후에서도 발화가 될 정도로 이렇게 건조한 것을 또 좋아하나 봐요. 어때요? 정말 생명력 강하고 이렇게 예쁜 금낭아 우리 집 화단 정원에 있으면 정말 존재감 대단하겠죠? 금낭아, 빨간 금낭아, 발렌타인 빨간 금낭아 지금 예프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품절되기 전에 얼른 주문해 주세요. 이 꽃은 도라지 캄파눌라입니다. 야생 도라지 캄파눌라인데요. 지금 예프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화분은 15cm분이고 가격은 만원입니다. 야생 도라지 캄파눌라이기 때문에 월동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꽃 색깔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완전 도라지 꽃 닮았답니다. 15cm분에 가격은 만원이고요. 꽃이 이렇게 핍니다. 이제 데려가시면 꽃은 계속 지금부터 계속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라지 캄파눌라 가격은 만원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요 꽃이 뭘까요? 목마가렛 비슷하기도 하고, 근데 목마가렛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해바라기예요, 해바라기. 꽃송이가 이렇게 크답니다. 제가 이렇게 손에다 끼워보니까, 이렇게, 얼굴이 엄청 크죠? 요런 아이들 우리 집 베란다나, 꽃밭에 심으면 확실히 존재감이, 굉장할 것 같습니다. 꽃도 굉장히 예뻐요. 바로 독일 해바라기라고 합니다. 와, 해바라기래요, 해바라기. 해바라기는 항상 어디든지 또 이게 상징적인 게 있잖아요. 해바라기를 집안에 들여놓으면 행운이 들어온다고 하고. 그러니, 요 해바라기, 요 아이도 키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지금, 보면 해바라기라고 하면 키들이 엄청 큰데, 요 아이는 지금 상태로는 한 20cm 정도? 크기가 20cm 조금 넘을 정도로 크기가 그러네요. 요 아이가 월동을 또 한대네요. 독일 해바라기 한 포트가,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풍성하답니다. 10cm분에 독일 해바라기 가격은 이렇게 4,000원이고요. 월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독일 해바라기 가격은 4,000원입니다. 무늬 빈카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요 빈카를 찾으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요 무늬 빈카 저는 처음 보는데요. 이렇게 잎도 얘는 꽃이 없어도 요 잎만 봐도 관상용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 아이가 꽃이 피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예쁜 꽃을 피워준다네요. 이렇게 예쁜 빈카. 지금 그리고 덩쿨식인 것 같아요. 요런 아이 이렇게 행인분에다가 심으시면 아주 예쁘게 또 베란다에서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예쁘죠? 빈카 가격은 4,000원이고요. 요 아이가 또 월동을 하네요. 빈카 가격은 4,000원입니다. 요거는 향기 별꽃입니다. 향기 별꽃. 지금 이렇게 꽃이 피었는데요. 여기 보세요. 향기 별꽃. 향기가 있습니다. 향기가 나는데요. 이름이 향기 별꽃. 월동도 아주 잘 되고요. 가격은 3,000원입니다.
예뻐라. 지기 요 꽃이 뭘까요? 보세요. 매발톱이에요. 하늘 매발톱이라고 합니다. 하늘 매발톱. 요거는 보라색이에요. 청보라. 청보라색인데 꽃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요렇게. 이렇게. 요거는 분이 꽤 커 보여. 10cm가 넘는 분인데 11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렇게 꽃이 올라오고 있는데 매발톱 얼똥 아주 잘 됩니다. 가격은 4,000원입니다. 아이고 예뻐라. 꽃 너무 예쁘죠? 저희 꽃밭엔 지금 매발톱이 지금 월동하고 깨어나고 있더라고요. 월동이 아주 잘 되는데 가격은 4,000원입니다. 요거는 풍차국입니다. 풍차국인데요. 꽃이 꽃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꽃이 피면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마치 해바라기 같죠? 꽃이 이렇게 예쁘고 잎이 수박잎 같이 생겼다 그럴까요? 잎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잎이 특이하게 생겼죠? 이렇게 한 포트에 가격은 4,000원이고요. 요 아이도 월동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풍차국 가격은 4,000원. 월동이 가능합니다. 남도자리가 왔습니다. 남도자리. 남도자리도 꽃도 풍성하게 피어 있으면 굉장히 예쁘죠. 바위 틈에서도 잘 크고 요 아이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남도자리. 이거를 사가시는 줄 보니까 막 한 판씩 막 사가시더라고요. 한 판, 두 판 막 이렇게 사가시던데 요 남도자리도 이렇게 요 한 포트에 10cm 분 한 포트에 가격은 3,000원입니다. 요것도 남도자리도 월동이 가능합니다. 남도자리 가격은 3,000원입니다. 구름국화가 왔네요. 구름국화 얘는 꽃이 굉장히 예쁘죠? 이 아이도 요 아이도 집피식물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잘 자라는 구름국화입니다. 여름에 습도만 가습은 조금 금해주시면 좋겠어요. 물을 좋아하지만 그래도 가습을 좀 피해주시면 여름도 무난히 잘 날 수 있답니다. 이거는 나무 그늘에서도 양지 보담도 반 그늘에서 굉장히 잘 피는 꽃을 잘 피고 잘 자라는 구름국화입니다. 구름국화도 한 포트에 이렇게 가격은 3,000원이고요. 월동이 가능한데요. 중북부 쪽에서는 이 아이를 조금 덮음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름국화 가격은 3,000원입니다. 요거는 붉은 바이치. 붉은 바이치. 이렇게 꽃이 이렇게 생겼고요. 꽃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이거 지금 아직은 꽃이 안 피었지만 이렇게 꽃이 올라오면 굉장히 예쁜데요. 이것도 한 포트에 가격은 3,000원이고요. 이것도 월동이 가능한 붉은 바이치입니다. 여기 이렇게 꽃대가 올라온 아이가 있네요. 이렇게 조금 빨려 온 아이들은 이렇게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가져가시면 계속 이제 꽃이 피어줄 것 같아요. 붉은 바이지 가격은 3,000원입니다. 노란색 숙근 가자니아. 이렇게 지금 꽃대가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이것도 이제 데려가시면 꽃을 계속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숙근 가자니아 가격은 4,000원입니다. 요는 따뜻한 데서는 요게 제주도나 이렇게 남쪽 지방은 요게 월동이 가능한데 중북부는 조금 힘들어요. 보니까 저도 키워보니까 남쪽 따뜻한 데서는 월동이 되지만 베란다 월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숙근 가자니아 노란색 가격은 4,000원입니다. 가격은 4,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예쁘룬에서 판매되고 있는 꽃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구매하실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있죠? 꼭 문자 메시지로 구매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 확인하시고 사장님이 연락 드릴 테니까요. 꼭 문자 메시지로 주문해 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